애들이 바쁘네요. 그러네요. 좀 네. 길게 네. 시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. 그렇죠. 지금 20초만 이거 가열을 한 하고요. 10초에서 20초라고 그러셨는데 너무 많이 네. 돌려도 또 안 되잖아요. 네, 너무 많이 돌리게 되면은 마늘이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아, 네. 네, 네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벗겨 보겠습니다. 오, 잠깐만요. 이거 다시 한번 벗겨 보세요. 예. 아, 네. 이게 쏙쏙 떨어지네요? 네. 아, 떨어지고요.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껍질이 네. 잘 벗겨야 되거든요. 제가 잘 알고 어머. 어머. 지금 이혜은 씨 손이에요. 네. 어머. 야. 아니, 엄마 아빠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제가 그 어렸을 때 고생을 안 했을 텐데. 어머, 너무 잘 벗겨 줘요. 어, 보이세요? 이거 뭐 냄새도 네. 좀 덜 뵐 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하면 오~ 네. 근데 이 마늘이요 이 네. 안에는 수분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네. 전자레인지에 가열하게 되면은 이 수분이 그 수증기로 변하면서 네. 이 마늘과 껍질 사이에 그 수증기 아~ 압력으로 인해서 아~ 이 껍질이 네. 훨씬 더 잘 벗겨집니다. 분리될 수 있는 어떤 네. 예, 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예. 건요. 네. 아~ 지금 벌써 이은 씨 한 통 다 까셨습니다. 굉장히 빡 편리하게. 이야, 정말 야, 신기하네요, 이거. 이렇게 하면 좋겠군요. 네, 이런 네. 방법이 있고요. 많이 까놓지 말고 그때그때 조금씩 해도 되겠어요. 간단하니까.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네. 많은 양을 돌리시게 되면은 오히려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. 그냥 드실 때마다 그때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참 좋습니다. 네, 아, 이 마늘 간단하게 벗기는 방법도 알아봤고요. 또 다른 좋은 전자레인지를 활용한 살림 비법 없을까요? 아, 네, 혹시 깨 볶아 보셨죠? 그럼요, 집에서. 네, 아, 근데 그거 네. 그것도 아, 진짜 덥죠. 아, 네. 깨 볶는 생각만 해도 덥네. 네. 네.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네. 엄마가 깨를 볶으라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연기도 네. 나고. 네, 화면에는 같이 깨가 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많이 좀 네 불편함이 있었는데 네. 네. 우선은요 이 깨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거거든요. 아, 네. 네. 지금 깨를 한번 볶아 보는 거예요? 네, 볶는데 네. 씻어 주셨고. 네, 씻은 다음에 일단은 물기를 좀 제거를 해줄 거예요. 네. 네. 그런 다음에 전자레인지용 그 전용 예. 접시에다가 예. 네 이거를 놓고 살짝 한번 펴주세요. 아, 네. 아~ 네. 살짝 펴서. 저희 왜 그냥 가스불로 네. 깨를 볶을 때에는 가열을 하잖아요. 네. 얘도 네. 전자레인지에서 그 가열하는 방식하고 똑같은데 네. 다만 오늘은 불이 없다는 점이거든요. 아, 예. 네, 이렇게 그래서? 해주시고요. 뭐 뭉치지 않게끔. 네, 살짝 아~ 펴주신 다음에 네. 전자레인지에서 3분간은 돌려주시는데요. 3분 정도요? 네. 네, 지금 콩 준비됐습니다. 네. 자, 그럼 깨 넣고요. 깨 넣은 다음에 아, 콩을 네.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깨는 몇 분 가열하면 될까요? 3분 가량 넣을 건데요. 우선 1분 정도요. 네. 돌린 다음에 한번 네. 상태를 확인하고서 뒤집어서 다시 예. 한번. 네. 네. 자, 그럼 콩 꺼내볼까요? 네. 아까 그냥 물만 넣고 콩을 5분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봤는데 잘 불어났는지 네. 어머, 이거. 아니 껍질이 벌써 불어서 이렇게 얘 올라와 진짜? 있어요. 아, 어머, 껍질은 뭐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 번만 아, 예, 뜨거울 테니까요. 네, 뜨거워서요. 뜨거워 예. 조심하셔야겠구나 네네. 진짜. 예. 조심하셔야 되고요. 잘 건져내셔서. 네. 아 근데 벌써 저희가 야. 불렸을 네. 때 이렇게 껍질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 벗겨지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. 그렇네요.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요 지금. 이 상태 만들려면 어머. 진짜 한 4-5시간 정도는 끓여줘야 그럼요, 되죠. 최소한 그럼요 최소한 그렇죠. 6시간에서 8시간 정도. 8시간 네, 정도. 네. 그만큼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요. 네. 또 이 상태에서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또 네. 한번 삶아주셔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여기서 한번 네. 삶긴 삶아야죠. 그래서 제가 예. 콩국수하고 두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, 네. 이렇게 좀 간편하게 삶은 네. 콩으로. 예. 아, 네. 아, 네. 깨 준비됐습니다. 이선영 아나운서. 깨 준비됐습니다. 깨 아까 한번 뒤집어줘야 된다고 그랬죠? 네. 네. 1분 정도 한 다음에 네,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네, 아까보다는 수분이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러네요. 네, 그래서 다시 한번 아. 살짝 이제 네. 뒤집어 준 다음에 네, 네, 네. 그다음에 한 번 더 아, 랩을 안 씌우고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해야지만 이렇게 좀 건조해지겠네요. 선생님. 네. 오히려 왜냐면은 수분이 이렇게 증발돼야지 이 깨가 고소한 그렇죠. 맛이 나는데 랩을 싸게 되면은 오히려 수분이 더 머금게 돼서 네네. 그 고소한 맛을 느낄 예. 수가 없습니다. 한 번 더 들어가야죠. 네. 예. 이제 2분간 돌리겠습니다. 아. 오늘 바쁘네요. 이쪽이 아주.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네. 많군요. 자, 그건 그렇고 네. 전자레인지에 불린 콩을 가지고 만들어 오신 요리가 여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네. 네. 아까 그 전자레인지 불린 콩을 조금만 삶아주면 이제 콩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제가 요 고소하고 네. 또 이렇게 좀 담백한 그 콩국을 미리 만들어 봤는데요. 아, 네. 이건 검은 콩으로 네, 검은 콩으로 만든 거예요. 예.